앉아. 예. 곧바로 여기로 올 줄 알았더니 동생 만나고 온 거야? 어머님 뵙고 왔습니다. 어, 그래?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너보고 한시름 놓으셨겠어? 정훈아, 나한테 원망 많지? 그래, 이해해. 그럴 거야. 그치만 시작은 네가 먼저 했어. 난 너한테 걸려있는 연좌제 덮어주고 널 외국에 내보내려고 했다. 네가 내 뜻만 따라줬어도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거야. 연좌제를 덮고 절 외국에 내보내려고 하신 게 저만 위해서였습니까? 솔직히 과거에 내가 저지른 과오를 네가 끝까지 몰랐으면 했다. 자식한테 애비의 과오를 들키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?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다 덮고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, 정훈아. 저대로 다 덮으라고요? 그래, 이 대국 건설 결국엔 다 네 거 아니냐? 제 동생한테 씌운 상해 치사 누명은 어쩌고요? 그건 나도 조동철한테 속은 거야. 어쨌든 그 누명은 내가 책임지고 벗겨주마. 네. 과거에 있었던 일 덮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 동생이 억울하게 쓴 누명, 그건 제가 벗겨줄 겁니다. 근데 제 할머니 일은 어떻게 덮죠? 할머니가 쓰러지신 날 내가 여기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야? 아니야, 그건 네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. 아니요, 그날 그 시각 아버님은 이 방에 계셨습니다.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말씀하셨어요.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? 이놈이 기어이 날 상대로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야? 아버님은 자신이 저지른 그 수많은 과오를 절대 속죄하실 분이 아닙니다. 그래서 제가 세상에 다 밝힐 생각입니다. 이런 건방진놈! 네 뜻대로 될 것 같아? 그래서 내 앞에서 이렇게 건방을 떨어? 두고 보십시오. 이제 두 번 다시 네놈 볼일 없어. 당장 내 집에서 나가. 이 대국 건설에서도 나가라고. 아버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? 대국 건설이 결국은 제 거라고요. 이 대국 건설 어떻게 제 손에 들어오는지 똑똑히 보십시오. 아니 저놈이, 저놈이 나한테 끝까지 칼을 꽂아 이 황창식한테.